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여러분, 맨 이거 들으면 무슨 뜻이 떠오르세요? 남자? 사실 며칠 전에 메일 하나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인 여학생입니다. 가끔 미국인이 저한테 맨이라고 해요. 제가 머리가 좀 짧아서 남자인 줄 아는 걸까요? 미국인들은 동양인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못해요? 미국인이 진짜 여자랑 남자 착각한 걸까요? 그래서 진짜 여자한테 맨이라고 한 걸까요? 아이고 자기야 보고 싶다. Hey, who are you talking to? Talking? I was just looking at my girlfriend's photo. I bet you miss her. Can I see your photo? Sure. Man, you are really lucky. 네? 내 여자친구 남자 같다고? 아닌데! She's a woman! 물론, man, 남자라는 뜻 맞아요. 하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감탄사로 쓰기로 해요. 여러분이 헐! 야 대박! 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감탄사를 남자한테 남자끼리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감탄사는 성별이랑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혹은 여자 애기한테도 쓸 수 있어요. Man, it is hot today. Man, it is hot today. Oh man, are you serious? Oh man, are you serious? Man, what is wrong with her? Man, what is wrong with her? Oh man, I'm sorry. Oh man, I'm sorry. 자, 어때요? 이제 미국에서 맨 소리 들어도 어? 나 남자로 착각한 걸까? 라는 오해 안 하겠죠? 오늘 표현도 KK8에서 복습 자료 준비했습니다. 원어민이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써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Oh man, I'm sorry.